네, 안녕하세요. 범프리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렸던 시스문 윈도우즈 프로세스 통합 로그 정보들을 좀 비주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오픈 도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치를 해보고, 이제 얘가 어떻게 시스문 통합 로그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 얼마나 유용한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안 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오픈 도구들을 접하게 될 것인데, 뭐, 깃허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을 좀 직접 설치를 하면서 좀 많이 좀 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뭐 SK 실더스나 그런 데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강사분들이 전달해준 것만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이제 강사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알았던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깃허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오픈 도구들이나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이제 그것을 리서치할 수 있다면은 직접 설치하고 좀 활용하면서 자신만의 그런 방법론들을 하나씩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비티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도구가 완전히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시스몬이라고 하는 윈도우즈 통합 로그 분석을 할때 굉장히 비주얼하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시스몬 뷰, 뭐 시스몬 툴즈라고 하는 도구들도 좀 소개를 했는데, 그 비주얼하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시각화를 할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웹 기반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 도구로 설치되는 그런 디장고 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프레임워크죠. 요것을 통해서 웹 서비스를 구현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몬 정보 이벤트죠. 윈도우즈에 쌓이는 이벤트. 앞에서 저하고 같이 계속 이게 공부를 해 나갔다면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저하고 별도로 강의를 했다면은, 윈도우즈에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부 그 취약점 분석 실습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몬을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 시스몬을 설치된 상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FS라고 하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침투된 그런 로그들을 그냥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져올 때는 여기 보시면은 Save All 이벤트 있죠. 요것을 이제 클릭하고 쉬고 난 뒤에 여기에서 별도로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벤트 파일들을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벤트 파일이 쌓이는 곳에 가셔서 직접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복사를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복사한 것을 이제 칼리 리눅스에다가 이제 옮겨 놓을 겁니다. 그래서 옮겨 놓는 것은 뭐 간단하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 오픈 폴더 여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아래다 복사를 했던 요거 있죠? 요것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를 했습니다. VM 툴즈가 미리 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우리가 파싱을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 가지 필터 기능이나 그 다음에 뷰.js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픽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픈 도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공개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시스문 통합 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뭐 특별히 완전 연구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은 뭐 보이지는 않고, 실무에서 이제 시스문들을 적용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은 많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보안 관제 할때이 시스문의 통합 로그들을 이제 별도의 ELK나 이제 스플렁크를 통해 가지고 통합 로그를 해서 또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많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깃허브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거고, 여러분들이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는 요거 복사하시면 돼요. 아래 설명 지금 현재 있지만은 하는 방법은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소스 코드를 옮기시게 될 건데, 이 도구를 한번 설치를 해보니까 이제 루트 권한을 미리 줄 필요가 있더라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게 그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될 건데, 루트 권한을 미리 바꿔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sudo su 그 다음에 하이픈을 통해서 저희가 루트 권한으로 미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 그 다음에 칼리 쪽으로 그냥 다시 가신 다음에 여기서 기클론, 아니면 뭐 어차피 루트 권한이기 때문에 수도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기클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해가지고 앞에서 저희가 GitHub에 주소했던 것들을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Git 같은 경우나 그런 여러 가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것은 이쪽 폴더로 자동으로, 이게 폴더거든요. 예, 폴더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폴더로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았던 소스코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치를 할 것이냐. 그러면은 한 다음에 예, 셋업 스크립트 파일. 요것을 쉘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chmod,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셋업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쓰기 권한까지 주는 겁니다. 실행 권한이죠. 쓰게. 아니, 실행 권한이에요. 쓰기 권한이 아니고. 그래서 실행 권한까지 주시면은 ls 입력하시면은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권한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을 그냥 실행시키시면 되는데, 바로 실행시키지 마시고, 이게 파이썬 그 라이벌 설치를 할때 일부 버전들이 지금은 호환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sudo vim, 그 다음에 setup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요것으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i를 누른 다음에 edit 하시면 되는데, evtx, 지금 현재 보면은 금방 저희가 버전이 이제 지정이 됐었죠. 버전은 이제 은눈으로 해가지고 버전 지정하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pip3를 이용해가지고 설치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이제 버전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이야기를 하면은 이 셋업 파일을 말 그대로 우리가 스크립트 형태로 동작을 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설정할 건 설정하고 설치할 건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순서대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도구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Post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웹 서비스 기반으로 그냥 디장고 프레임워크로 동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그 초기화를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는 이제 파이썬에 관련된 그런 관련 모듈들,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리 리눅스에서도 뭐 디장고나 그런 것들이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를 불러올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고 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셋업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동작을 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때는 항상 저장소를 좀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마도 리눅스에 관련된 얘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 초기에 다른 것들을 이제 좀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아까 보면 디장고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신 버전들에 대한 저장소가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pt 업데이트 항상 요거는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apt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다 설치되면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모두 업데이트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 없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셋업 우리가 실행 권한까지 줬죠. 그래서 셋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루트 권한으로 부여가 안 되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셋업을 진행하시고요. 아까 스크립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앞에서 설치하고 포스트그랩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요 부분도 이제 온라인 그 우리가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지금 관련된 서비스들을 다시 동작을 리스타트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탭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OK를 해주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아파치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시 이제 재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 설치가 됩니다. 뭐 일부는 좀 살짝 이제 경고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을 뒤에서 이제 실행하면 알겠지만은 좀 일부 몇 가지 기능들은 좀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은 동작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ls 하시고 이제 설치가 다 완료된 것이고요. 이쪽 폴더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manage.py 파일, 파이썬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디장고의 프레임워크로 설치가 그 동작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버를 이제 동작을 시켜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예,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실행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매니지드 런 서버를 동작시키면 된다.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이라고 칼리 내륙에서는 파이썬이 3버전으로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매니저, 그다음에 런 서버죠. 런 서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위에는 뭐 원인 같은 뭐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좀 살짝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쪽에 저희가 세팅이 됐다, 서버가 동작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아니면은 복사를 하시고 난 뒤에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브라우저 있죠? 파이어폭스, 칼리 리눅스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복사한 것을 이렇게 컨트롤 V 해서 동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그래픽적으로도 이쁘진 않습니다. 많이 이쁘진 않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파일 업로드 있잖아요.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아까 EVTS, 아까 시스몬 로그 윈도우에서 가져온 것을 여기다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키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칼리의 홈 쪽인가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시스몬 HFS EVTS라고 하는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OK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로드하기 전에 시스몬 HFS 해서 이름으로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업로드가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프로세스 정보,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이벤트 뷰어로 통해 가지고 좀 확인을 했거든요. 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래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죠. 사실 요것을 호환되는 여러 가지 오픈 도구들도 있는데 많이 불편함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설치했던 금방 이 설치했던 도구를 이용하면은 이 프로세스 정보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정보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비주얼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이제 화면이 해상도가 살짝 낮아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내려와도록, 그렇죠? 자,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크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야, 이거, 해상도가 클 때는 확 나왔는데, 자극이 좀, 강의 때문에 조정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분석할 것들은 바로 이제 이 노트 그 HFS에서 파생되는 그런 공격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저희가 HFS 관련된 취약점의 영상들을 보셨다면은 이것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HFS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공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WScript를 이용을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악성 코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비주얼하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 누르시면은 이제 그 관련된 경로들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악성 코드를 통해서 또 어떤 그러한 명령어들을 수행을 했는가. 현재 넷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수행했다면 뭐 넷유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넷 로컬 그룹 이런 명령어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WScript가 또 어떤 것을 통해서 동작을 했는가. 이것은 이제 윈도우즈 쪽 관련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실제 실행했던 여러 가지 프로세스 정보들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혹시나 이제 다른 악성 코드들을 분석해서 시스몬으로 남겨놓으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시스몬 로그라고 하는 것들이 꼭그 어떠한 서비스에 관련된 침해 사고뿐만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악성 코드, 뭐, 랜섬웨어, 그런 것들을 감염을 시킨 다음에 로그를 일부러 남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할 때도 이 시스문이라고 하는 통합 로그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찾았던 여러분들 오픈 도구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뭐 GitHub나 그런 것을 찾으시면서 좋은 도구들을 한번 발굴을 해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